좀 약간 나는 건강한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한 삶에 기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흥미를 가질 만하다. 찾아오시면 실망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. 뭐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. 귀촌한 여성 5명이 같이 모여서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쌀빵을 하게 되었는데요. 기존에 아마 다른 베이커리에서 쌀빵들을 드셔보신 분들이 저희 빵을 먹으면 더 쫀득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거는 가루 자체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그 원곡을 제분을 해서 쓰는 쌀가루를 받아서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비율을 혼합해서 쓰는 것이고, 다른 베이커리에서 쓰는 쌀가루들을 혼합된 것들을 받아서 쓰시거나, 또 혹은, 정부 양곡을 제분해서 파는 쌀가루 업체들이 있어요. 그런 업체들의 것들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쌀가루 자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어떤 쌀가루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빵의 그 상태, 질감이라든가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드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밀빵에 비해서 굉장히 속이 편하고 드시고 나서도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또 일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뭐 알러지 같은 게 있는데 이 빵을 먹고는 알러지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. 반달곰을 사랑하는 1%는 사단법인 반달곰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함께 하기 시작한 거고요.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어요. 네 개의 업체가 가게라고 해야 되죠. 매장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네 개의 매장을 방문을 하시면 각각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그 스탬프 네 개를 모으시면 반달곰 인형을 고객에게 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인데요. 그렇게 함으로써 각 업체에서 얻게 되는 수익금의 1%는 그 반달곰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어요. 반달곰 감시 카메라를 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반달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또 반달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매장이 지금 빵집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지만, 쌀빵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긴 하지만, 느긋한 전빵이기도 해요. 이 전빵은 생연 매장과 지역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역 생협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생협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다가 이런 작은 프리마켓을 계획했고요. 두루 다 살림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지구도 살고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뭐 이런 모든 의미를 갖추고서 그래서 두루 다 살림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. 주로 취급되는 품목들은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종 종자 그리고 약간의 뭐 이렇게 모종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나오시고요. 또 직접 만든 음식이나 먹거리들 같은 거 잼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치라든가 뭐 피클 어떤 분은 비빔밥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하시고요. 책도 지금 나눠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소개하고 있어요. 좀 약간 나는 건강한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한 삶에 기여하고 싶은
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흥미를 가질 만하다. 찾아오시면 실망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. 뭐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. 두리다 살림장 하시는 토요일에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예,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힘들어.